안녕하세요, 마나입니다. 뭔가 장기 후반 영상 이후로 갑자기 복귀 영상이 올라와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4월 내내 장기 후반을 한 상태고 4월에 찍었던 영상이 엊그제 올라왔던 휴방 영상이고 저는 5월 초에 이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휴방의 뭔가 막바지라고 느껴서 스스로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이제 호캉스를 한번 즐기러 왔어요. 아, 물론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죄송해요. 여기 뭔가 좀 이런데 혼자 오니까 올 때는 좀 당찬 느낌이었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까 적적해서 약간 거짓말했어요. 이 거짓말을 진실로 바꿔주고 싶으신 여성분들이 계시다면은 편집자분께서 여기 메일 주소를 띄워주실 거예요. 자막으로. 이쪽으로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일단 복귀 같은 경우는 별일이 없으면 아마 5월 8일 오후 9시 정도 할것 같고요. 뭔가 자세한 상황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방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엄청 궁금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뭘 하면서 그한 달을 보냈는가, 잘 쉬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렇게 막잘 쉬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쉬는 것도 좀 쉬어먹는 논놈들이 놀아볼 줄 안다고. 아니 뭐 제가 여행에 취미가 있던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술도 안 먹고 뭐 막상 자유 시간이 주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하던 일들이 없어져서 강박증이 생겨서 좀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정소세 시즌이기도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또 집도 짓고 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생긴 와중에 쉬는 게 맞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생생한 생생이지만 처음으로 편집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여 조정을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주신 편집자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진짜 제가 다시 예전 이상으로 뭔가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요. 제가 휴방 때 뭔가 이것저것 제가 한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자세한 건또 복귀 날 이제 풀겠지만은 좋은 일들도 있었고 나쁜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일은 사실 뭐 늘어놓지는 밑도 끝도 없긴 한데 예를 들면 허락받은 이야기이긴 해요. 우리 아버지가 또 여자친구 분이랑 헤어지셨어요. 이 제가 또 연애 상담 좀잘 해드렸어야 했는데 좀 안타깝게 됐죠. 아무튼 60년생 꽤나 괜찮은 아들을 데리고 있는 중년 남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또래 여성분들은 아까 그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사실상 뭐 처음으로 사고를 냈어요. 주차장 후진을 하다가 운전실수를 해가지고 뒤에 기둥이 박아버려서 범퍼가 깨졌어요. 그 교체값만 거의 2천이라는데 일단 당장은 보험비용 할 정도로 무섭고 해가지고 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뭔가 3월 말에 지어지기로 했던 내 집이 무슨 토목이 문제다, 건축이 문제다, 시공사가 문제다 서로 미루면서 지금은 7월에서도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답을 들은 상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호캉스를 즐기고 싶은 게 집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남의 집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이제 금전적인 위험이 좀 오고 있는데 부디 저에게 돈을 빌린 친구들이 돈을 좀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금액이 거의 1억이야. 조속히 내가 도움을 줬던 때 그때의 마음을 보답하길 바랍니다. 뭔가 너무 울적한 얘기들만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이 영상 찍은 아닌데 아무튼 좋은 일로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 제가 좀 울적해 하니까 은별이가 오마카세 기프티콘을 보냈어요. 저 청담동에 비싼데 1인 20만 원 하는 건데 그걸 2인으로 보냈더라고. 뭐 누구랑 갈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분 오시면 함께 20만 원짜리 디너 오마카세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아무튼 은별이가 그렇게 오마카세도 주면서 뭔가 격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효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감동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마카세 다 먹을 때까지는 은별이한테 쌍욕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톡방에서 그
그 은별이 욕하는 멤버가 있어가지고 이제 팬들을 둬서 은별이 편에서 같이 욕해줬거든요. 은별이 욕하지 말라고. 그때 희양현이가 갑자기 왜 갑자기 편 들어주냐고 좀 불쾌하다면서 지 편 들어줘도 지랄을 해가지고 아무튼 은별이 착한 애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뭔가 정신없이 4월을 쉬어버리고 5월 복귀를 하는데 뭔가 공교롭게도 작년에 뭔가 잘못된 적용 사건 그때처럼 똑같이 그 시기가 겹쳤어요. 쉬고 복귀하는 그 시기들이 뭔가 이쯤 되니까 약간 30대 지금 이제 31잖아요 30대 이 봄이 좀 착착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씁쓸하네. 아 아무튼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적적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뭔가 충분한 휴식을 하고 왔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제가 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을 하면서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런 타입인 것 같아가지고 복귀해서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방송 저기 복귀 공지 다시 하자면은 5월 8일 9시 21시에요 그때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보시다시피 거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 거품이 다 없어지면은 조금 민망한 영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카메라를 끌려면은 이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기와 여기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오씨 거품.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편집돼서 안 보실 수 있겠지만 편집을 해주실 우리 편집자님께서는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돼요. 편집자분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일어날 건데 굉장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긴장. 긴장하시고 제가 딱 셋을 센 다음에 일어나서 캠을 뺄게요. 알아서 되게 잘 편집을 해주셔야 돼요. 뭐 선정성은 둘째치고 팬분들이 놀라요. 자, 일어날게요. 3, 2, 1, 짠! 저는 노트를 써요. 갤럭시. 그래서 이 펜으로 영상을 끄고 키고 할 수 있답니다. 오!